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령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학령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복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 3프로TV 글로벌 라이브의 하이라이트죠. 왜 하이라이트냐면 네. 이거 끝나면 집에 가니까. 그렇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간. 자, 장우석 본부장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장우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내일 차 나오시죠? 네? 내일. 내일, 네. 차 나오시죠? 아, 차가? 예, 내일 원래 예정일입니다. 근데 예, 상태가 조금 더 안 좋아갖고 더 걸릴 수도 있는 예,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차를 이 차를 아예 그냥 가지라고 얘기하고 공업사에 갖고 세차 주라. 예, 나를 좀 세차 주라라고 할까. 줄게, 예, 그렇게 좀 차가 많이 망가져갖고. 그러니까요. 예, 쉽지 않습니다. 고쳐도 문제가 생길 것 같아가지고. 근데 뭐 좋습니다. 다녀보니까 또 뭐 이프로님의 집에 데려다주고 뭐 밤마다. 저는 집에 가는 거 싫어하거든요 사실은. 말은 이렇게 해도 진짜 집에서 가끔 이 3프로TV 여러분들 뭐 제가 농담하잖아요. 제가 농담 삼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진짜 계속 데려다줬습니다 집에. 오늘도 그러면? 오늘도 아니 오늘은 안 됩니다. 오늘 갈 겁니다. 오늘 이제 선양에 있어갖고. 아 선양이 끝나고서 어딨어? 어떻게 지금 코로나 시국에 무슨 선양입니까? 하여간 네. 아, 제가 어쨌거나 사람이라는 게 네. 뭔가 좀 힘들거나 그럴 때 딱 그만둬야 되는데 그걸 못 떠서 뭔가 욕심도 과도해지면 뭔가 문제 생기고 그런 거 네. 아닙니까? 건강도 그렇고 혹시 여러분들 보시는 분들이 있으면 피곤할 때 좀 쉬고 그죠? 네. 네. 좀 이렇게 미리 크게 사건을 좀 네.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일단 오늘 준비된 자료를 볼 건데 오늘은 네. 제가 보기에 조금 시장이 좀 빠지지 않을까라는 네. 흐름으로 좀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많이도 올라왔고 또 테슬라도 약간 숨 썩이고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많이 투자하고 있는 뭐 스펙 관련주들 뭐 이런 주식들이 조금 문제가 있어갖고 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이거든요. 일단 지난주 5일 동안의 모습을 좀 보여드리면 확연하죠. 여러분들 테슬라가 9%가 넘는 상승을 보여줘서 아주 진한 녹색의 모습을 띄웠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뭐 5일 동안에 거의 네. 보합 정도 예, 마이크로소프트가 2% 엔비디아가 10%네요. 아, 참. 네. 이 정도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대부분 다 테크주가 다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서 애플은 현재 지금 사상 최고치 7% 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마존은 사상 최고치 4% 밑에 있어갖고 솔직한 말로 뭐 조금만 더 힘내면 뭐 사상 최고치도 갈 수 있을 것 같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테슬라가 이제 오늘 조금 빠지고 있는데 최근에 올라온 폭이 커서 조금 조정을 받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여러분들이 가장 싫어했던 관심 없었던 헬스케어 쪽이 좀 많이 올라왔거든요. 가운데 쪽인데 헬스케어가 지난주에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이 실적을 좋게 발표하면서 훈풍이 좀 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많이 올라왔고요. 나머지 분들은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갑니다.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지난주 동안에 다우가 1.2% 나란히 올라가는 그런 모습, S&P500이 1.4%, 나스닥이 1.1% 올라가면서 나란히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3월 20일 날도 S&P500 기준 1.57%가 상승했고 29일 날 올랐고 5일 날 올랐고 해서 주간 기준 4주 연속 올랐기 때문에 쉬어야죠. 일단 좀 쉬어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들 뭐 이건 빠지는 게 아니고 약간 쉬어가는 구간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것 같은데 뭐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좀 실타임이 됐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우가 연중으로 보게 되면 11.7%, S&P500이 11.4%, 나스닥이 9%로 뭐 조금씩 예, 좀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줬습니다. 신년 국제 수익률이 1.59라는 숫자로 보여주면서 여러분들 올라가는 거, 테크주가 올라가는 거에 상당히 기여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가도 6.5%가 올라갔습니다. 자, S&P500 중에서 현재 기업 9%가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이익은 81% 기업이
예상치를 상회하는 모습, 매출은 84% 기업 예상치 상회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역시 대단한 실적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저는 뭐 여러분들 절 못 느끼시겠지만 정말 대단한 실적입니다, 지금. 근데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24.5%에서 30.2%로 크게 상향 조정되고 있는데 이번 주 여러분들 주요일 종목마저 갖고 왔은 건 간단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월요일 날 코카콜라 잘 나오겠죠. 왜냐면 여러분 그 많은 분들이 스포츠 본다든지 영화관 가면 이거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서서히 많이 먹는 시기이기 때문에 또 제가 일을 잃게 하기 때문에 제가 뭐 그걸 끊지 않는 한 네. 하나는 팔리는 거죠 무조건. 일일 일캔 하세요? 예, 일일 일캔 합니다. 아 코카콜라? 예, 조그만 거. 그 미니. 사이즈가 이렇게 이렇게 네. 하는 거죠. 그거 네. 먹습니다. 라이트? 아니요, 그냥 빨간색. 오리지널 빨간 거. 그렇습니다. 남자가 그 빨간 거죠. 남자. 예, 그런 거 먹어야죠. 그다음에 이제 시원하게 먹고 잔 건가 봐요. 네? 제로 드세요, 아니에요. 제로. 저는 제로 콜라 네. 좋아해요. 아, 제로 콜라? 소심해서. 이게 맛이 좀 다르죠? 예, 네, 약간 달짝지근하죠. 근데 좋습니다. 먹다가 김 빠지면 뭐 타이어도 닦고 막 이러는데요. 아이고. 먹기도 하고 뭐 어디 찌든 때 닦기도 하고 그러니까 근데 정프로를 보내면 총본부장입니다. 근데 이 코카콜라에 대해서는 워낙 버핏이 이건 뭐 이거 문제 없다. 그쵸. 뭐 나쁜 음식이 아니라고 하면서 워낙 옹호하고 있으니까 네. 여러분도 네. 뭐 일장일단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화요일 날은요. 존슨앤존슨, 록히드마틴, 예, P&G, 그다음에 넷플릭스가 드디어 실적을 발표합니다. 많은 분들 얼마나 잘 나올지 못 나올지 궁금하실 텐데요. 제가 보기에는 조금 잘 나오지 않을까. 근데 역시 뚜껑 열어봐야 되니까 너무 이제 확신하지 마시고 일정만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요일 날 버라이즌, 예, 치폴레, 멕시칸 레스토랑입니다. 그다음에 램리서치, 반도체 장비 업체가 또 실적을 발표하고요. 목요일 날 아메리카 에어라인, AT&T, 인텔, 스냅 등이 실적을 발표합니다. 금요일 날 허리엘, 그다음에 킴벌리 클럭 등이 실적을 발표하니까 여기서 여러분들 꼭 보셔야 될 실적은 화요일 날 넷플릭스를 꼭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게 아마 이번 주에 기술주의 방향을 잡아주지 않을까 합니다. 근데 넷플릭스는 사실 실적이 작년에 엄청 폭발적이었고 이제 올해는 좀 약간 횡보를 보이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좀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 개인적으로 그 콘텐츠가 좀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콘텐츠가 예, 많이 네. 볼게 새로운 게 없어요. 약간의 그 중독되게 예, 그렇죠. 중독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네. 저는 그거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그렇지만은 반성해야 됩니다. 예, 그렇지만은 저는 꽤 일단 그게 미국이 아니고 글로벌 전 세계적으로 예, 글로벌적으로 미국은 뭐 주춤할 것 같고요. 네. 워낙 그 지금 이제 아시아 쪽에 상당히 한국도 마찬가지고 네. 많은 분이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초입 시장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숫자는 증가할 거로 보이기 때문에 주가는 올라갈 것 같은데 네. 어쨌거나 확신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보통 어닝 플레이라고 실적 발표 전에 사시는 분들이 있는데 위험한 거니까 실적을 보시고 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은 테슬라 사건인데 이게 지금 차가 뭐 4시간 동안 불타갖고 사망 사건이 있었죠. 네, 제가 남녀 같지 않았습니다. 이 차를 보면서 네, 물론 제 차는 이 정도는 아니었지만 네. 차가 이렇게 될 정도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근데 제가 이걸 가져온 이유,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근데 제가 가져온 이유는 실제 오토파일럿이라는 게 어디까지 되냐면 차선에 들어가 있는 거. 차선에 들어가서 차가 가속하고 제동만 되는 거거든요. 네. 기존의 지금 현재 오토파일럿은. 네. 그런데 이걸 너무 맹신하면서 운전대를 놓아버리면 문제가 네.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럴 때 일론 머스크는 얘기해야겠죠. 지금 오토파일럿은 안 된다. 그러니까 좀 주의해야 된다. 해야 되는데 오히려 뭐 10분의 1 정도 사고가 준다든지 그런 얘기를 또 지난 트위터에 썼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이렇게 이런 거 부추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교통안전국 그 직원들이 근데 안타까워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운전대 잡고 있다가 사고 난 게 아니고 운전대 놓고 사고 난 걸로 좀 추정이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떤 과도한 물론 자기 회사의 기술을 믿는 거지만 이게 사람 목숨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일단 오토파일럿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좀 문제가 있다. 물론 여동원 앵커께서도 오토파일럿 쓰고 있지 않습니까? 네, 스마트 예, 크루즈겠네요. 그게 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저 운전대를 계속 붙잡고 있습니다. 예, 전방주시도 예, 하고. 전방주시 해야죠.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가 있어갖고 그런 것 때문에 제가 가져온 거니까요. 현재까지는 아직까지는 예, 이게 전자동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맹신하시면 안 된다는 것도 말씀드리고 차가 4시간 동안 붙을 수 있는지 저는 그것도 상당히 좀 의아했고요. 뭐 3만 리터의 물을 벗다 그러는데 차인데 이게 전기차 터지고 화재 나면은 일반 그냥 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화염이 쌓였는데 그래서 일단은 그 적어도 이 관리 당국의 그 직원분 얘기는 테슬라 측에서 배터리에 대한 화재 위험과 오토파일럿에 대한 위험을 회사에서 좀 공고했으면 좋겠다, 공지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예, 테슬라에서는 아무 말도 없다는 거 참고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까지 오늘 사건까지 포함해서 24건의 유사한 사건이 있었는데 지금부터 면밀하게 조사한다 하니까 이제 좀 결과가 나오겠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주가는 한 2% 빠지고 있습니다. 얘가 빠지면 아크 인베스트 당연히 빠지고요. 예, 그다음에 아크 인베스트 연황받은 신규 상장 종목 스펙까지 다 연황받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전기차 기업 많지 않습니까? 좀 빠지는 그런 모습이 확연하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 테슬라가 전기차에서는 대장주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좀 빠지니까 오늘은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펠라톤 사고를 아마 접하셨을 것 같습니다. 아이가 깨어갖고 세 살 먹은 아이가 죽었죠. 사망했습니다. 네. 네. 근데 굉장히 위험한 건데 제가 가져온 이 장면은 제가 보고 캡처해갖고 온 건데요. 성인이 다칠 뻔했던 상황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게 과도한 운동을 하고 위에서요. 위에서 엄청나게 과도한 운동하는 거예요. 막 엄청나게 세게 뛴다든지 아니 자전거 탈 때 굉장히 격하게 타잖아요. 그래서 딱 타면서 앞쪽으로 쏠리고 갖고 창문으로 넘어갈 뻔했던. 근데 마침 이 여자분이 이제 중심을 잡았고 다시 뒤로 왔는데 지금 이제 아시겠지만 아이나 애완동물이 있을 경우 정말 큰 사고가 날 수 있겠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자전거도 문제가 되고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트리드 플러스인가? 요게 지금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기계인데 $4,300랍니다. 이게 한 대가. 네. 여기에 지금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일단 아이도 옆에 있지만 여기 끝에 가서 걸리게 되면 상당히 좀 빨려 들어가는 그런 게 있어갖고 지금 펠라톤에 대해서 실제는 이제 사용 중지를 권고했는데 오늘 다시 바꿔갖고 아주 만약 아이가 없거나 애완동물이 없거나 끼임 사고가 없을 상황에서는 쓸 수 있다라고 약간 부드러워졌는데요. 톤다운이 된 거죠. 근데 이제 펠라톤이 워낙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안 팔린다고 해서 한 건데 제가 보기엔 그렇지만 상당히 무서운 장면이 좀 연출돼갖고 저도 보면서 깜짝 놀랐거든요. 네. 일반인들 사고 영상 올린 건데 사실 그 저는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걸 옷걸이 쓰고 있거든요. 아 잘했다 옷걸이 쓴 게 내가 이걸 마치 안 것처럼 다치면 얼마나 손해입니까? 그럴 바에 차라리 옷걸이 쓰고. 사지 마시지 그러셨어요. 네? 예, 당근마켓에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건 네. 이제 뭐 보통 이제 옷걸이로 쓰는 분들 많이 쓰지 않습니까? 자동차 사고가 한 일주일 되셨죠? 네. 검사님 사고 나신 지가? 네, 네. 그렇죠. 일주일 무슨 되셨죠? 네. 예. 네. 아니에요.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 주가가 좀 빠지고 있는 모습 보여갖고요. 펠라톤이 오늘 제가 이제 그 미국의 월가의 주제가 뭐였냐면 인재 사고로 인한 두 기업이 많이 빠지고 있다. 앞서서는 테슬라하고 두 번째 펠라톤. 이제 펠라톤이기 때문에 안 좋은 소식이죠. 그래서 일단은 이것도 한번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펠라톤이 잘 나가다가 지금 어쨌거나 브레이크가 걸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도 아마 한 6% 이상 빠지 급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테슬라 지금은 많이는 안 빠지나요? 저는 걱정되는 거 테슬라 주주 입장에서는 걱정되는 게 이제 사고가 난 거는 난 거고 돌아가신 분들 안타까우나 이 사고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어떤 규제를 들이대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그럴 수도 있지 라고 하면 넘어가는 거지만 이걸 계기로 뭔가 규제를 시작하고 하면 꽤 저 센티멘털이 나빠질 것 그렇죠. 같은데요. 그렇죠. 근데 전기차에 대한 뭐 규제는 바이든 정책과 맞물려 있어갖고 또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예, 쉽지 않아 보여요. 자율주행에 대한 규제를 자율주행. 그렇죠. 그런 건 뭐 예. 그러면 테슬라의 프리미엄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테슬라 프리미엄 뭐 여전히 소프트웨어에 대한 관심이 더 큰 거 아니에요? 그게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사실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이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계속 말씀 시켜갖고 요즘 일론 머스크의 행태가 조금 약간은 좀 불안하죠. 네, 불안합니다. 너무 이게 지금 뭐랄까요? 그 선동을 좀 많이 하는 편이긴 하죠. 그렇죠. 그 CEO답지 않은 그런 멘트 같은 가볍게. 것들이 많이, 너무 가벼운. 그래서 일단 좀 위험한 약간의 그 뭐죠? 외주타기 하는 그런 모습이 안타까운데 지금 그럴 때가 아니고 본인의 어떤 사업에 좀 집중할 텐데 자꾸 이제 뭐 그 코인 얘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약간 욕을 먹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갖고요. 안타까운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페드레이토 헤르메스라고 하는 이제 그 리서치 회사가 있는데 필 올랜드라는 분이 오늘 발표한 겁니다. 7월까지 S&P 500 지수가 4,500까지 상승할 것이라고 언급하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만약에 4,500을 간다 그러면 현재보다 약 한 8% 올라가는 건데요. 굉장히 뜨거운 얘기입니다. 이게 뜨거운 얘기는 물론 이제 이유는 똑같습니다. 경제 성장이 되고 실적이 좋아진다고 얘기하는 거 있는 건데 에너지, 금융, 임의소비재, 산업재 등을 추천하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왜 뜨거운 거냐면 여름이 가장 안 좋거든요. 시장이. 그래서 5월에 떠나서 10월에 돌아오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올해 여름에 이렇게 강한 모습 보인다 그러면 그늘 한 20년 만에 가장 좋은 모습 보이기 때문에 큰 그동안 했던 그 역사적인 걸 깰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나올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있는데 여기 그러면서 이거 보여준 건데요. 지금 이제 EPS에 대한
성장률을 보여준 건데 1분기가 31%, 2분기는 56%, 3분기 21%, 4분기 15%에서 전체 28%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걸 역상 계산해서 올린 건데요. 4,500도 갈 수 있겠죠. 갈 수 있겠지만 그리 쉽지 않아 보이지만 하여간 2분은 갈 수 있다고 봤고,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저는 다른 건 모르겠지만 지금 뭐 테크를 추천하고 이런 게 아니고 좀 못 갔던 에너지 금융, 이미 소비자는 아시겠지만 테슬라 같은 기업들이 포함된 겁니다. 아까 스타벅스 마찬가지, 나이키도 여기 포함된 거고요. 그다음 산업재, 캐터필라 같은 거에 좀 사자고 추천했는데 뭐 이런 거 맞을 것 같아요. 일단 테크는 워낙 많이 올라갔으니까 이런 걸로 한번 포트폴리오 다변화시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네.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워낙 요즘에 최근에 지수 목표 지수 올리는 회사가 많아갖고 이제는 뭐 이렇게 보면 굉장히 신선했는데 신선하지도 않습니다. 올해 4천 뭐 4,500, 4,800, 5천도 보는 분이 계셔갖고요. 너무 좋아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페인트 기업 셜 윌리엄스가 지난 금요일에 아주 정말 좋은 보고서가 나왔고요. 단번에 올타임 하이로 가는 그런 모습 보였거든요.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제 셜 윌리엄스가 페인트 기업인데 보통 최근에 유기농 친환경 페인트 네. 집에 있으면 막 칠해준 거죠. 근데 네. 그게 이제 뭐 곰팡이를 막아가지고 하는 건데 이게 그 제가 세 번 얘기했는데 그 스플릿한 기업입니다. 한 줄을 세 줄로. 근데 제가 늘상 얘기했지만 보통 주식 분할한 기업들은 주가가 꾸준히 올라가는 걸 보여주고 있다. 이것도 똑같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물론 뭐 언젠가 틀리겠지만 왜냐하면 주가가 올라가는 이유에 분할이라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거든요. 주식 똑같은 거니까. 근데 어쨌거나 조금 더 작은 금액으로 살 수 있는 분들이 좀 들어오다 보니까 올라가는 게 아닌가 싶은데. 저 회사는 시장이 커져서 그렇습니까? 페인트 칠을 예전보다 많이 해요? 엄청나게 많이 한다는 거죠. 더 많이? 더 자주? 왜냐하면 우리는 도배했지만 예. 미국은 다 페인트 칠 아닙니까? 더 자주 할 일은 왜 있어요? 예? 왜 더 자주 해요? 더 자주 하냐고요? 코로나 때문에 집에 있어서 한 거죠. 그런 얘기를 많이 예. 하더라고요. 집 관련해서 이제 집에 머물다 보니까 집을 고치게 되고 집을 꾸미게 되고 우리나라도 집에 홈포차 이런 거 많이 만들잖아요. 저 주가를 보면 계속 우상향인데 예, 계속 우상향. 코로나라서 페인트 칠 안 할 때 더 했을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자주 할 이유는 없죠. 자주 할 이유는 없죠. 네. 그다음에 저 보여드리지만 내년에 안 하는 거고. 예, 영업이익률이 15% 더 좋아지고 있는 건데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제가 얘기했지만 한 30%는 버려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많이 쓰이는 거죠. 그래서 하는 것도 있는데 그건 사실 이제 약간 농담스러운 거고 네. 어쨌거나 뭐 오히려 일반 페인트라기보다는 친환경 페인트. 근데 한국 분들이 쓰시는 페인트 중에서 친환경 페인트인데 지금 셜 윌리엄스라는 거 모르는 거 쓰시는 분 되게 많아요. 이게 조그맣게 써 있거든요. 네. 그냥 대표적인 브랜드만 있고 하다 보니까 실제 아마 쓰신 분 중에 있을 것 같다. 우리 구독자 분 중에 페인트 시장 안에서 저 친구의 점유율이 늘어나는가 보군요. 그렇습니다. 거의 1등 기업입니다. 페인트 기업 쪽으로. 일단은 한국의 노르표 페인트 아직 있나요? 뭐 그런 있죠. 유사한 회사라고 KCC 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페인트. 그래서 페인트 기업들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은데 그렇게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또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 정말 엄청나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인다는 거. 착하시면 좋고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사도 뭐 무방한 주식이니까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P 500에 당당히 편입된 종목이고요. 넘어가겠습니다. 당당히 편입. 네, 당당히 편입. 저 좋아하시는군요. 아 셜 윌리엄스요? 네. 제가 엄청 좋아하죠. 네. 네, 그러니까 왜냐면 제가 S&P 기업이 얼마나 많은데 제가 페인트를 당당히 편입됐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에서 흔히 안 하는 행동을 제가 다 했습니다. 문짝 7개를 바꿔보기도 했고. 문자 가셔서요? 예, 문자 7개는요 여러분들이 1mm만 바뀌어도 문제 안 닫힙니다. 안 닫히죠. 예, 소리가 나거나 그 다음에 제 페인트 칠도 엄청 여러 번 했습니다. 친환경 지금 페인트. 지금 한국에서 예, 벽지가 아니에요. 캐나다에서 예. 하신 거 아니에요? 캐나다 마찬가지고 네. 벽지가 아니고 전 페인트 칠하거든요 보통. 아 집에서. 근데 제가 잘하는데요. 의외로 여러분들이 진짜 쓰는 거보다 버리는 게 많다. 많죠. 페인트. 예. 조금 지나고 보면 굳어버리고 뭐 사실 그것뿐만 아니고 솔도 버려요. 굳어져 버리는 모습. 그때 빨리빨리 못 빨면 네. 그래서 일단 제가 보기에는 정말 벌어진 양이 많기 때문에 페인트 기업들이 정말 유리한 어떤 위치에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코카콜라 실적이 나왔는데요. 다른 거 다 보지 마시고 지금 계속 홍보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팬데믹 이전을 회복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건데 왜 그러냐면 작년도 전년 동기 대비 딱 51센트였거든요. EPS가 이번에 55센트가 나왔습니다. 더 잘 나온 거죠. 쉽게 얘기하면 이런 기업들이 물론 테크 기업 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항공주들은 아직까지 많이 빠져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콜라는 많이 팔리고 있다 해서 회복했다고 보니까요. 지금 주가가 좀 올라가고 있는데 뭐 콜라야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스포츠 다시 열리고 뭐 극장 가면 당연히 먹는 거니까 예. 팔리겠죠. 그래서 뭐 콜라는 팔리고 있고 그다음에 이 콜라만 팔리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 흔히 먹고 있는 그 스포츠 음료 있지 않습니까?
파워에이드. 네, 파워에이드. 파워에이드 같은 거. 그다음에 생수는 다산이 많이 먹습니다. 다산이 모르십니까? 동남아 가면 이거 먹어야 됩니다. 다산이. 예. 왜냐면 그 자체에서 만든 또 그 생수도 약간 좀 의심이 갑니다. 그래서 네. 보통 인도 가도 먹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아쿠아피나는 펩시에서 만든 거고 얘는 다산이 고구마 먹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많이 팔린다는 것도 참고로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적이 좋아져서 주가 올라가니까 보유하신 분들은 기분 좋을 것 같아요. 자, 할리 데이비슨이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할리 데이비슨 하시는 분들이 정말 멋있는 가죽 옷을 입고 다 했는데 마스크를 쓰면서 이제 폼이 안 나는 거예요. 다 뭐 엄청나게 선글라스 끼고 하는데 마스크 딱 써버리면 보통 아시죠? 우리 이프로님 멋있지 않습니까? 이프로님 머리에 기마귀를 끼워주면 그냥 귀엽죠. 아우 진짜 뭐 군밤 파는 거죠. 그러니까 군대 가면 그렇습니다. 군대 가면 보통 추워서 끼거든요. 네. 세상 없는 진짜 잘 나가는 사람도 네. 끼는 순간 그냥 각이 안 나옵니다. 근데 이것도 역시 이제 마스크 쓰면 얼마나 각이 안 나오겠습니까? 탁 네. 이렇다. 무진도 받고 하잖아요. 마스크 좀 이렇게 징징 예, 받고. 근데 마스크 아 그럴 수 있겠지만 마스크를 벗고 이제 막 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북미 쪽에서 엄청나게 팔렸답니다. 그래서 네. 보시는 것처럼 EPS가 90센트였는데 1.68이 나왔어요. 엄청 날라가고 주가가 지금 급등 중에 있거든요. 저것도 양극화 수혜주의자 코로나 수혜주의자. 예 맞습니다. 예, 양극화 네. 수혜주의자 한대 뭐 2, 3천만 원은 뭐 우스운 거니까 네. 그래서 일단은 굉장히 비싼 오토바이인데. 뭐 저는 잘 이해 안 가죠. 이거 왜 주말에 살까? 청평 이런 쪽 가면은 저런 이제 할리 데이비슨 비슷한 그렇게 좀 이렇게 손 들고 타는 오토바이 부대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네. 벌써 보고 계셔. 옷도 사 입어야 되잖아요. 예, 가죽. 예. 예. 그렇게 두 번도 이렇게 많이 쓰실 것 같아요. 근데도 좋아하시는 분은 좋아하는 거니까. 네. 할리 데이비슨은 진짜 남자들의 또 어떤 그런 전유물이 아닌가. 근데 저는 뭐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네. 근데 연령대가 대개는 이제 전화 장본부장님 연령대보다 좀 높은 분들이에요. 꽤 있으세요. 네, 그 하나의 스포츠로 봐서 상관없습니다. 스포츠로. 스포츠 저 거의 손을 이렇게 계속 들고 있으니까요. 엄청 힘들겠죠. 네. 근데 그걸 왜 이렇게 높이 했을까요? 낮게 하면 안 되나요? 그게 우리 아시안 핏이 안 나와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외국인들은 하여간, 이렇게 다잖아요. 하여간 혹시 채팅창에 뭐 할리 좋아하시는 분, 뭐 그때 좀 약간 왜 이렇게 뭐, 높게 잡는지 좀 설명해 주세요. 네, 그거 좀 한번 저는 모르니까 혹시. 스포츠 하시는 분들 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제가 집에서 아이들 못하게 아빠 거 아이 이게 높으면 아이는 안 잡힐 거 아니겠습니까? 최소한 중학생 이하는 큰 아이들도 있잖아요. 네? 큰 아이 저희 아들은 저보다 중학생. 큰데 중학생 네. 그 다치지 말라고 다치지 말라고 미성년자 타지 말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중에서 타고 계신 분들 좀 말씀을 해주세요. 저희는 아무것도 몰라서 지금 뇌피셜로도 감당이 안 되네요. 네. 자, 이제 겨드랑이에 땀쳤어요. 말리느라. 이거 정말 이거 약간 좀 신빙성 있는데요. 이렇게 계속 있으면은 더울 거 아니에요. 아, 예, 알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죠. 예. 대박이네요. 그것도 진짜 우리 애청자분들은 모르는 게 없어요. 똑똑하신 것 같아요. 네. 오늘 조금 이제 주제를 갖고 왔는데 지금 월가에서 상당히 스펙에 대해서 우려가 크게 있고요. 그다음에 지난주 그렇게 좋았던 장, 4주간에 올라갔던 장에도 불구하고 스펙 ETF 빠지는 게 정말 너무나 예리하게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줬고 또 지난주에도 빠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하락이 언제 멈출까라는 부분이 상당히 좀 궁금해지고 있는데 고점 대비 28%가 ETF입니다. 물론 만약에 이제 종목으로 가게 되면 60, 70%가 종목이 빠진 게 질비하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니콜라 이유를 갖고 왔는데 니콜라나 플러그 파워 등 제가 물론 이 보고서에는 이 기업을 얘기한 게 저는 이제 여러분들 많이 갖고 있으니까 니콜라나 플러그 파워처럼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스펙 종목들이 뭐 해서 뭐 뭔가 공모유도 보고서에 집중 포화를 만다든지 그다음에 버진게럴 니콜라처럼 매출이 빵이다. 회사가 많다. 실적이 안 좋다는 거죠. 매출은 없고 적자만 늘어나고 있고 적자를 또 메꾸기 위해서 또 주식을 발행하고 또 팔고 이런 행동이 나오고 있고 또 아시겠지만 열심히 팔고 있고 CEO들은 쉽게 하면 코인베이스도 지금 그 상장 당일날 창업자가 3억 달러 정도 팔았지 않습니까 주식을? 그러니까 그런 행태를 보여주는 거죠.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그랩과 합병하는 알티메이트 그로스라고 하는 이 스펙이 이게 올라가지 않습니다. 이게. 이게 얼마나 흥행에 갈 수 있는 왜냐면 그랩이라는 거 굉장히 아주 훌륭한 회사잖아요. 여러분 동남아 가시면 그랩 없으면 못 움직이거든요. 그렇죠. 예, 거기는 그랩으로 하니까. 네. 그런데 그랩과 합병한다 이 기업도 금요일날 7%가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안 먹힙니다. 이제 과거에 어떤 그런 우리가 알고 있던 꿈과 희망이 안 먹히는 거죠. 어려워지고 있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어런트를 부채로 인식하는 악재가 또 터지면서 계속 어려워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갖고 지금 스펙 관련주 스펙주들은 시장과 관련 없이 그냥 계속 빠집니다.
그래서 빠져갖고 오늘 여러분들한테 하나 지금 보여드릴 건데, 이거 예, 로스타운 모터스라고 하는 이것도 이제 스펙을 상장한 기업인데 보신 것처럼 그냥 와. 다 왔습니다. 이게 두 번 이렇게 M자처럼 그렸다가 다시 스펙 전으로 내려온 모습인데요. 오늘은 10달러가 붕괴되는 그 급락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이미 시간에서 무슨 회사였죠? 로스타운? 전기차 회사입니다. 이것도. 예, 전기차 회사.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전기차는 테슬라가 잠깐만 빠지면 네. 나머지는 우르르 빠집니다. 그래서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특히 로즈타운이 많이 빠지는 이유는 뭐냐면 소송이 말도 못합니다 지금. 네, 이거 다 주가를 속인 거다. 책임져라 막 그 해달라고 하는 건데 자꾸 소송이 이어지다 보니까 주가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도 한 7, 8% 급락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예. 네, 모두가 깨지지를 않길 바랬던 10달러가 깨지는 오늘 모습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심벌은 라이드입니다. 잘 만들었는데 스펙을 보유하신 분들 좀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월가에서는 스펙 거의 워닝이 지금 내려진 상황이거든요. 스펙 주의보가. 그래서 일단은 스펙은 조금 멀리 하시면서 나중에 안정적으로 되면 그때 한번 해보자. 스펙으로 성공한 기업이 딱 두 개 있는데요. 오픈도어라는 기업. 네. 뭐 잘 돌아가는 기업이니까. 그 다음에 하나가 드래프트 킹즈. 예, 그 두 개에서는 성공적인 회사인데 나머지들은 지금 뭐 이렇게 쓸만한 회사가 안 보입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개장했습니다. 예. 딱 맞추지 않습니까? 네. 예. 개장 상황을 보고 네. 예, 간단한 개설을 좀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S&P 500이 0.15% 마이너스고요. 다우가 0.27% 마이너스, 나스닥이 0.28% 다 마이너스의 흐름입니다. 이 정도면 뭐 쉬어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4주 연속 올랐기 때문에 그냥 조금 빠지다가 다시 올라가겠죠. 근데 일단은 내일 넷플릭스에 대한 실적을 좀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오늘은 그냥 넘어가고 내일부터 그 주식을 보면서 그 다음 주에 이어지는 테크 정보까지 아마 예상이 나와주면서 만약에 이제 넷플릭스가 좀 안 좋으면 테크 쪽의 조정이 더 길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주목받고 있는 기업이 테슬라니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테슬라가 2% 넘는 하락을 좀 보여줍니다. 아까 했지만 뭐 그렇게 많이 빠지는 건 아닌데 어쨌거나 이제 그 관련주가 더 많이 빠지는 게 약간 우려스럽다는 것도 말씀드리고 예, 일단 기사를 좀 보겠습니다. 빠르게. 예, 펠라톤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CPSC가 이게 그 한국으로 치면 뭐 소비자 보호원 뭐 이런 데인가 봐요. 여기서 일단 지금 이제 이런 공고를 하고 있는 건데 여기 나오는 공고는 만약에 그냥 그 안전한 상황이라 그러면 타도 괜찮다. 아예 사용 중지시킨 게 아니기 때문에 뭐 그나마 덜 빠지는 그런 모습 보이지만 현재는 예, 6.7%가 빠진다고 기사가 나오고 있고요. 아까 코카콜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일단은 뭐 5센트가 비트한 실적이 나와줬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게임스탑은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뭐 CEO가 사임했는데 주가가 엄청 올라갑니다 지금. 그러니까요. 뭐 7월 31일까지 다니고 안 다닌다 하는데요. 뭐 말은 그렇습니다. 뭐 그 전에도 후임자가 오면 뭐 물러난다고 하고 있는데 이걸로 주가 올라가는 것도 웃깁니다. 그러니까 그 올라가고 있으니까요. 넘어갑니다. 할리데이비슨 아까 말씀드렸죠. 1.68달러 EPS가 너무 좋게 나왔고요. 원래 88센트 나왔는데 주가 많이 올라가는 모습. 더군다나 딱 나오지만 여기 나오지만 예, 풀이어 가이던스. 그러니까 전체 올해 가이던스까지 올리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요. 할리 데이비슨이 올해는 좀 더 많이 팔리지 않을까.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정말 비싼 건데 이렇게 비싼 게 많이 팔릴까? 그런 것도 돈 벌었잖아요. 주식으로. 주식으로요? 특히 아저씨들 많이 벌지 않았겠어요? 그런 사람 오토바이 산다는 거죠. 예. 오토바이를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오토바이에 몇 명 못 타지 않습니까? 뭐 많이 타면 뭘도 많이 탑니까? 혼자 타면 되지. 보통 이제 가족과 여행 가고 하는데 오토바이 너무 인기주의적이 아니에요? 보통 할리 데이비슨 그냥 홀로 떠나죠. 가정에서 버림받은 남자들의 유일한 취미입니다. 아. 버림받다니요. 근데 하여간 뭐 스포츠니까 네. 스포츠를 저희가 스포츠 존중해야죠. 아니 최민수 스포츠. 씨는 와이프분과 같이 타시잖아요 오토바이를. 그 이렇게 생긴 오토바이 같이 타시던데요. 왜요? 아, 뒤에요? 왜? 아, 뒤에가 아니라 그냥 각자 같이 각두 대를 쳐서 그렇죠. 네, 각자 네. 타는 거겠죠. 왜 오토바이를 기껏 사서 같이 타요? 아 되게 싫어하시네요. 같이. 되게 싫어하시네요. 왜냐하면 그 아마 이 프로님은 저기 안 시킬 거예요. 배달의 민족도 안 시킬 겁니다. 오토바이를 시작하는 거 다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거 싫어하십니다. 하여간 네. 커먼 밀러라고 하는 가구 회사가 있는데요. 네. 혹시 롤 아십니까? 롤? 롤 아시죠? 롤 가구. 롤이요? 롤 모릅니까? 롤? 모르겠어요. 아 그 좋은 가운데. 네. 그 가구점을 이번에 인수한다는 소식이 나와서 주가는 네.
인수하는 허먼빌레는 주가는 빠지고요. 롤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는데 아직까지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인베이스 아까 말씀드렸죠. 코인베이스가 지금 이제 뭐 주가 한 2% 빠지는데 뭐 지난 휴일이었습니까? 비트코인이 급락하는 모습 보였다고. 그렇죠. 10% 정도 빠졌죠. 급락했다가 다시 오늘 또 올라갑니까? 비트코인? 하여간 뭐 그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회복은 하는 것 같은데 가격이. 네. 예, 약간. 네. 네. 그래서 일단 뭐 아크 인베스트가 캐시우드가 샀다고 나오지만 아까 얘기했지만 예, CEO 브라이언 암스트롱 예, 이분이 한 3억 달러 정도 주식을 팔아갖고 첫날 일단은 따고 배짱 이런 네. 전법을 쓴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처치인 드와이트가 주가 좀 빠지는데요. 언더웨이, 그러니까 이퀄웨이, 그러니까 중립에서 비중 축소로 내렸는데 이건 왜, 뭐 혹시 아시죠? 저기 뭐죠? 아메네모. 예, 아메네모 있지 않습니까? 아메네모 모르세요? 오늘 모르는 게 너무 많네. 암앤해머. 아메네모 선전 엄청 많이 하잖아. 해머, 해머. 예, 아니 그 아, 네. 브랜드. 저기 치약. 저희가 선전 윤여정 씨가 선전하는 거. 윤여정 씨가 선전하는 걸 모르신단 말입니까? 네. 아, 저는 오늘 방송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아니, 네. 진짜 아메네모 선전 모르세요? 아, 그 우리 피디님 아실 것 같은데. 써가지고. 그 이제 칫솔, 아, 치약 만드는 기업인데 네. 일반 소비자 만드는 기업인데 아, 치약 브랜드는 다른가 네, 보네요. 근데 여러분들이 네. 실제 매출의 상당 부분이 그런 소비자 나오지만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제가 그 이제 좀 모여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일단 예, 트로잔이라고 하는 그 이제 그걸 만듭니다. 그래서 그 기업 그걸 만드는 회사인데 어쨌거나 지금 이제 문제가 뭐냐면 처첸 드와이트의 이런 뭐 세제 그다음에 샴푸 이런 것들이 과거에는 집에 안 나오니까 별로 안 썼나 봐요. 근데 지금은 막 나오니까 양치질도 하고 데이트도 해야 되니까 엄청나게 하겠죠. 엄청나게 이가 닳도록 하고 뭐 샴푸도 하고 해서 많이 팔린다는 그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 보고서의 전체 문장은 뭐냐면 그렇지만 너무 많이 올라온 거 아니냐라는 문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언더웨이에서 하고 있는데 어쨌든 셔츠인 드와이트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라 이제 이게 오픈이 되면 그 사무실에도 또 치약 갖다 놔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사야죠. 집에서만 쓰다가 그래서 하나씩 더 사는 거예요. 설마 일을 더 자주 닦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죠. 아니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저는 안 써봤는데 예. 아메네모 쓰신 분들 전 들었거든요. 네. 정말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진짜. 예. 시린이에도 좋나요? 제 이가 좀 시려가지고. 그 나이에 이가 시린 건 센소다임 맞아요. 전 정말. 하여간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하여간 근데 그것도 있지만 제가 그 얘기한 거 그거는 네. 이제 그것도 팔린다는 거 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테슬라 얘기를 말씀드릴 건 테슬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금 이제 오토파일럿 문제가 커지고 있는데 예, 두 명이 사망한 사건을 두고 조사 중에 있으니까 결과가 나오면 제가 이번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태양광 업체죠. 그 퍼스솔라가 지금 중립에서 바이로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주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는데 뭐 퍼스솔라는 좋은 기업이니까요. 혹시 그 태양광 쪽에 관심 있는 분들은 매수 상관없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오늘은 다 말씀을 드렸고요. 다시 한번 시장으로 보고 끝내겠습니다. 예, 뭐 똑같습니다. 그냥 뭐 약보합 정도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니까 뭐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테슬라는 3.51%가 더 약간 더 커지는 그런 모습. 엔비디아는 1.3% 빠지고 있고요. 애플은 오늘 올라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다음에 리오틴토 여러분들 좋아하는 리오틴토 1% 넘는 예, 85달러. 이제 5달러만 넘어가면 이제 전 이제 강아지 이름 바꾸는 걸로 다시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스펙 ETF가 오늘도 빠지고 있으니까요. 스펙 ETF가 이렇게 빠지면 대부분 다 10% 위아래로 빠지는 거거든요. 개별 종목들은요. 오늘 좀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 지금 나와줍니다. 그 다음에 제가 또 한 가지 보는 게 최근에 디스커버리 오늘도 1%가 빠지고 있고요. 비아컴 CBS도 빠지고 있어갖고 아직까지 그 아키고스 관련한 여파가 더 이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걱정이 네. 됩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아마존이나 애플은 이제 좀 손만 뻗으면은 이제 전고점 넘어서고 신고가 움직임이 나오는 것 같아요. 가는 거죠. 네. 갈 수밖에 없는 게 실적이 좋은 기업이니까. 근데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너무 비싸서 못 산다는 말이 딱 나오지 않습니까? 기계적으로. 그렇죠. 예. 근데 그런 건 마치 뭐냐면 제가 못 뛸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네? 제가 뛰지 못할 것이다. 아, 못 뛴다. 예, 예. 제가 뜁니다. 몇 초 뛰세요? 100m? 아, 그렇게는 말씀하지 마시고요. 아주 긴급할 때이기 때문에 적은 적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도 2박 3일로 나눠 뜁니다. 오늘도 시청자들이 딱 할 때 제가 뛰었습니다. 그 엄청난 한 20m 거리. 아니 누가 못 뛴다고 하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예측하지 말라는 거니까 그러니까 네. 여러분들 주식을 겉에만 보고 판단하지 마. 사람을 딱 보면서 아, 이 사람 못 뛸 것 같은데
하시면 안 되고요. 뛴다는 거죠. 그 주식도 여러분들 실적이 안 보이잖아요. 내면의 모습처럼 된 거기 때문에 일단 실적이 좋은 기업들이니까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제가 보기에 이번 실적에서는 최소한 비트하는 모습이 나올 것이다 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처음에 못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신 줄 알고 네, 네, 네. 엄청 선해 보이시는데 왜 그렇게 말씀하시나 했더니 아, 예. 못 뛸 것 같다라는 건데 엄청 날렵하실 것 같아요. 진짜 잘 빛의 속도로. 네, 그 빛의 속도. 네. 뛰고 그다음에 한 이틀은 이제 쳐야 돼요. 이제 수사반장 같은 그런 네 엄청 미쳐 저런 형사님 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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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 그렇게 근데 웃으시다가도 범인 나오면 네. 안경 딱 네 그렇습니다. 하여간 뭐 그 제가 있는 동안은 여러분들이 주식을 주가로만 판단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를 계속 해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마음이 없어질 때까지 그런 식으로 치면은 뭐 테슬라 저기 뭐 $700짜리 뭐 아니면 아마존 주식 못 사잖아요. 네.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실적을 보시고 사라는 거 꼭 말씀드리겠고 그러면 벅시에스 에이주 같은 거 3억인데 어떻게 사겠습니까? 한 주 뭐 가볍게 예, 그러니까 사죠. 그건 뭐 의미가 없는 거 말씀하시는 네. 거니까요. 실적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빠르게 뛰어서 오늘 댁으로 네. 돌아가시길. 네, 오늘 이제 차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네. 오늘도 이프로님과 함께 퇴근을. 제가 자주 태워드릴 테니까요. 차 나오면 저 차 좀 빌려주세요. 아, 그래야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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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라인먼트 잘 확인하시고요. 그러니까 예. 그게 문제인데.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게 좀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예. 그거 안 되면 차를 운영을 하시기 위험하실 텐데. 아, 차 없어도 됩니다. 저는. 이프로님이 네, 계시니까. 그냥, 아니, 그냥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뭐 그냥 버스 탈 수도 있고 예, 전철도 있고 네. 다 다니죠. 예, 그래요. 뭐 이 기회에 한번 기사로 써보세요. 제가. 싸게 해드리기. 네, 싸게 해드리기. 저 채팅창에 네. 우리 저 장도장님 그 택시비 드리라고. 아니 얼마 전에 저는 제가 방송했을 때도 그 슈퍼챗으로 제 이름도 기억해요. 김민서님. 예. 아, 김민서님께서 저는 정확히 기억. 김민서님께서 3만 원을 네. 쾌척해 주셨어요. 아, 오늘도 올라오나요? 잠깐만요. 저 신한은행 아니, 거기 좀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저는 상관없습니다. 아니, 그런 거는. 네. 3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쵸, 그쵸. 3만 원에 대한 그 마음을 받은 거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저도 감동했다. 정말 엄청 감동했습니다. 네. 여러분들 아 진짜 고맙고요. 근데 제가 매번 왜 일산 가냐면요. 네. 저의 신혼집이 그 동네에 있었어요. 아, 옛 추억에 잠기셔서 그 네. 48km 시절에 네.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더 이상 얘기하면 집 못 들어가실 것 같아요. 예, 들어가셔야죠. 네. 왜 아니, 아닙니다. 네, 그래서 가끔 그때 추억도 좋고 해서 가서 즐거운 시간 보내고 벗어나세요 이제. 네.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오늘 아 제가 오늘 말씀 너무 네. 많이 해가지고 저 채팅창에 말 좀 그만하라는 댓글 많아가지고 말 아끼려고 그랬는데 자꾸 제가 수다 떨어서 죄송스럽습니다. 네, 아니 네. 뭐 특별히 잘못하신 건 별로 없는 것 같고 그 추위에 추위하고요. 오늘도 네. 뭐라고 그랬죠? 그 안타 아, 안타 아니고 거는... 아니 그 재밌지 않습니까? 집에 안타, 가면 안타. 생각나실 거예요. 아, 왜냐면 안타, 그 아니 그리고 브랜드입니다. 어머 쇼크샹님께서 5만 원을 저 지금 깜짝 놀랐어요. 네 이런 감동이. 야 저 가다가 정보장이면 떡볶이 사 먹겠습니다. 와. 오늘 진짜 떡볶이 사 먹어야 됩니다. 뭐 아, 사 먹는다고 했으니까 뭐, 네, 떡볶이 네. 먹어야죠. 네. 네, 여러분 택시 타고 가시는 게 아니라 제 차를 타고 가고 제가 5만 원어치 떡볶이를 안타 네, 스포츠는 안 까무실 거예요. 예, 홈런 네. 기억하시고 그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 매일매일 밤에 저희랑 이렇게 만나니까 저희는 사실 시청자분들 얼굴을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정든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이제 제가 집에 가서 사실 다 돌려봐요. 댓글 하나하나 다 봅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저에게 이제 쓴소리 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정말 꿀 같은 그런 말씀해 주시는 분도 계신데 저는 다 기억합니다. 여러분 감사드려요. 늘. 저는 댓글을 안 봅니다. 네. 언젠가부터 안 봐요. 네. 저는 아직은 좀 그러니까 많이. 마음껏 뭐라고 하셔도. 네. 보더라고요. 네. 관계없습니다. 장우석 본부장님이랑 퇴근 잘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